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오세요. 야, 오셨네, 오셨어. 야, 예. 아, 반갑습니다.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40억. 와, 진짜. 웹툰 여주인공과 싱크로를 100%로 더 화제가 된. 야옹이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방송 출연은 유키즈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네. 제가 너무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이었나요? 연말에 네, 그 엠포터 사이트에서 하는 네. 그 웹툰 네. 행사 제가 MC 봤었거든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야 뭐 리액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호응도 잘해주시고. 아, 그랬어요? 네. SF9 나왔을 때 막 앞에서 막. 아니, 저기 낯을 가리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신강님? 아, 여신강님은 이제 메이크업 전후 모습이 되게 굉장히 다른 네. 어떤 그 여자의 성장 스토리예요, 사실은. 아. 네. 여신강님이 작가님의 첫 작품입니까, 이게? 네. 이야, 첫 작품. 근데 첫 작품이 이렇게 대박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았어요. 와, 첫 작품이 3주 만에 화요 웹툰 1위. 예, 그리고 현재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9개 언어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지금 사실 그 이 서비스 중이고 이게 9개국에 번역이 돼서 나간다는 거 엄청난 거네요. 9개 언어로 전 세계 100개국에 9개 언어로. 아니, 저새. 알겠죠? 9개. 언어가 9개고 나가는 국가는 100여 개국. 100여 개국? 예, 그러니까. 아. 필명을 야옹이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약간 성별이나 약간 뭔가 편견 없이 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걸 노출 안 시키고 그냥 작품만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철저하게 이게 모든 것들이 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1주년 이벤트 같은 걸로 작가님 얼굴이 이렇게 공개가 네. 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화제가 된 게 또 특히 우리 야옹이 작가님하고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좀 싱크로된 거의 100%다. 그래서 이 본인을 그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주인공으로 한 거 아니냐. 한번 저희가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조셉. 준비된 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야. 아니, 근데 이건 뭐 거의 본인이라고 해도. 아니, 약간 본인을 진짜 모델로 쓰신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입는 옷을 좀 참고해서 그린 거라서 아. 에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니까, 그리고 나서 저걸 산 게 아니고, 네. 내 옷, 입던 옷을 여기 그리신 아, 네. 거구나. 아, 참. 야. 여신강님은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만화를 리메이크 한 건데. 아, 이게요? 네, 10년 전에는 남자가 메이크업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조금 끈기가 없어서 금방 만화를 접었다가,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별을 여자로 바꾸고. 한마디로 그래서 터진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저 여신강님이 드디어 드라마로. 아 이게.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드라마로. 너무 좋은 배우들로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차은우 씨, 네, 그리고 문가영 씨, 그리고 이제 황인혁 씨 이렇게. 이야.